아, 자연산이세요? 아, 자연산이래. 난 양식인 줄 알았는데 자연산이래네. 네. 난 물고기도 양식 안 먹어. 아, 그 맞아요. 뭐든지 자연산이 좋아요. 예, 네, 근데 저 자연산이래. 네. 상상했어요, 자꾸. 양식 자연산 자꾸 상상하게 되네. 자, 에, 말이 길고 쉴 데가 없고, 에, 우리 군산항의 주인공, 에, 우리 철이 가수님, 예, 저 모실게요. 에, 여러분들, 예, 잘 오셨어요. 그리고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, 예, 이 양이면 좀 앉으세요. 예, 앉으시고, 예, 우리 저, 예, 그 식당에 뭐 장사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, 우리 사모님들도 다 나와서 앉으세요. 예, 그리고 우리 청량 사모님, 예, 이쪽으로 오세요. 예, 그 씨밥 훔쳐가든지 말든지 냅둬들고, 예.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. 앉으세요. 어서 오세요. 예. 저 지금 이제 우리 가수님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앉아주, 사장님, 앉으세요. 예, 좋은 말 할 때, 예. 어, 앉으세요. 어쩜 이렇게 분위기 좀 띄워주시고 그래야지. 그리고, 예, 저기요, 앉으라는 사람 똑같은데 앉으세요. 저쪽에 가서. 예. 아, 엄마! 빨리 와! 빨리 빨리 와! 이제 가수 나왔어. 저 조금만 앉았다가. 빨리 빨리. 예. 일로 와, 일로 와. 예. 빨리 와. 여기 우리 예천에, 예, 우리 저 전원주 선생님이신데. 예. 자, 앉으시고. 자! 군산항의 주인공, 예, 우리 철이 가수님, 예, 모시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!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진짜 잘생겼다, 진짜. 여기 잘 예, 우리 캔디 품바가 네. 막 잘생겼다고, 잘생겼다고 막 한 장을 하더만, 예, 진짜 잘생겼네. 예. 아유. 아니, 저 남자가 나는, 봐도 이렇게. 우리, 예. 나는 이런 캔디 품바. 이런 분은 한 3개월만 살았으면 좋겠어. 네. 그럴까요? 네. 우리 달봉이상이 주례 한번 써주고. 네? 아, 주례만 쓰랬잖아, 주례. 네. 아, 진짜 내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, 네. 뭐 그렇게 아, 저 유심히 안 봤어요, 솔직히.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기셨네. 진짜. 고맙습니다. 또 여기 와보니까 좀 반가운 또 친구가 또 우리 방글이 뽀글이 품바. 아, 뽀글이 아, 순정이. 아, 네. 네, 쟤는 별 볼 일 없는 애예요. 네. 네, 저 신경 쓰지 마세요. 저. 네. 대가리 확 깎아버리고 싶어. 네. 자, 그 어쨌든 간에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네. 네, 철이 품바님, 아, 저 품바님이 된다. 진짜. 우리 가수님. 네. 네. 여기 군산항에 왔더니까 좋죠. 좋습니다. 예, 네. 네, 기쁩니다. 예, 우리 또 우리 달봉이상이나 또 우리 캔디 품바. 또 우리 써니아 놀자 우리 팬카페 이 회원분들이 이 군산항을 너무 사랑해줘서 이렇게 맞아요. 많이 맞아요.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예. 진짜 고맙습니다.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. 네. 진짜. 우리 저 철이 가수님 네. 예. 진짜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발판을 디디신 거야. 네, 그렇죠. 예. 예. 이제 밑판 깔으신 거고 예. 고맙습니다. 예. 이분은 또 혹시 누구신가요? 차도녀라고 예, 유명하신 떠벌이에요. 예. 아, 차벌이요? 차도녀. 차도녀. 예, 예. 저기도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럴 거 아니에요. 예, 말 엄청 많아요. 저한테 걸리면 뒤져요. 예. 그리고 저 인기가 올라가다가도 잘못 걸리면요. 확 내려가 버려요. 저 아, 조심해야 돼. 예, 대한민국 예, 품바 매니아 중에 예. 제일 유별난 여자예요. 저 여자가. 아, 그래요? 그래도 우리 달봉이 예, 동행단 우리 형님을 좋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저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, 절대. 예, 철이님이 오신다니까 아, 온 거예요. 예, 예, 제가 또 익산으로 올라가니까 뒤에 따라 오십시오. 예. 예. 자, 아, 네, 우리 철이 가수님 나왔으니까 예, 이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.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예, 또 이제 여기 말고 또 딴 데 가서 우리가 네. 이제 좋은 장소 있으면 예, 연락 드릴게요. 예, 또 많이 좀 찾아주시기 예. 바랍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. 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이 예천 또 안동 이 동네를 많이 왔던 한 사람이에요. 제가 직업이 청과이다 보니까 안동 공판장이 자주 왔었어요. 기억이 납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아마 뜻깊습니다. 예. 먼저 한 곡 보내드리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
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철이 가수 찾아서 창선이도 왔어. 고맙습니다, 창선이. 우리 써니, 써니 놀제 카페 회장이죠? 고맙습니다. 우리 써니 놀자, 우리 창선이 품바라고 만들고 품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야 우리 품바님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감사합니다. 다음 곡 군산항 한 곡 보내드리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실 20일 전에 부산에 행사가 있다가 행사 갔다 오는 중에 다리를 다쳤어요. 다쳐서 지금 엄지 발가락이 골절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어떻게 또 우리 써니와 놀자 우리 창선이님하고 얘기 도중에 우리 캔디 품바님께서 군산 항아를 엄청나게 많이 불러준다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. 누가 이 한 가수가 무명가수가 이 부르는 노래가
그 어떤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. 또 우리 캔디 품바님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 캔디 품바가 이 품바 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고로 가는 품바 품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앞으로 캔디 품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죠? 네, 고맙습니다. 내가 이 난장이 오면 항상 부르는 노래 광대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잘했어요. 이것은 선생님이 마음이에요.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당 사랑으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그래요? 익산에서 오셨어요? 역시 좀 이쁘네.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우리 저기 예. 이분들이 지금 며칠 전에 오셨는데 지금 여관비가 지금 밀려가지고 여관비를 못 내고 있대. 예, 그래서 지금 아이, 감사합니다. 여기 있다. 캔디 여기 있다. 아니 싸우지 마. 하실 거 아닌가?
방 따로 써요? 따로 써요. 네, 한 곡 더 나오면 또 주겠지 누가. 네, 고맙습니다. 아, 이게 또 여러분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캠비 품바, 우리 달봉이 품바 그 모든 뒤에 저희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는 우리 장구 우리 품바님들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인사 잘했죠? 제가요? 네, 고맙습니다. 자, 그지마 하겠습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? 한번 해 보실래요?
이게 허리가 남자는 허리잖아요. 허리와 무릎이 자칫 돌아가야 돼. 이렇게 이렇게. 네. 자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아,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으면 우리 부관님들이 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후딱 한 곡 더 하고 저는 전라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자 마지막 곡으로 애들리 여러분과 함께 하고 철이는 물러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철이었습니다. 예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여자들이 아주 한장으로 지어놨구나. 나는 흘러가는 마음에 한 잔의
지금까지 가수철이었고요. 앞으로도 우리 김디품바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죠? 알겠죠? 대답이 없다. 같이 뭐 할까요? 당신 좋아? 아, 지랄을 해요. 난 당신이 세상에. 너무 좋아. 아이고 참. 우리 우리 품바님도 지금 저같이 가수였잖아요, 그죠? 네, 이 가수의 길이 참 정말로 어렵습니다, 그렇죠? 맞아요. 네. 저기요, 네. 저쪽 보지 말고 저 좀 봐요. 네. 그쵸? 이게 우리나라 가수가요, 네. 무명 가수가 70만이래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예. 그 다 진짜 그게 뜬다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. 네. 그 70만 명 되는 그 가수들이 네. 예, 진짜 다 밑바닥에서 뛰고 있고. 그렇습니다. 예. 유별나신 분 몇 분만 이렇게. 네. 그리고 뭐 태진아, 송대관이, 서른도 이런 분들이 노래 부르면 무조건 떠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렇죠. 근데 예. 무명 가수들이 그 노래 한 곡 띄우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. 그렇죠. 진짜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네. 더 힘들대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우리 철이님은 네. 이제 끝났어. 고맙습니다. 예, 진짜 이제 예,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철이님은 이제 예, 후속곡을 잘 만들으셔야 돼. 네. 이제 군산항아가 떴잖아. 네, 네, 네. 이제 뭐 저 항으로 나가지 마시고 네. 예, 뭐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확 또. 예. 네, 네. 야, 우리 이제 철이님은 이제. 진짜 뭐 고생 끝 이게 이제 행복 시작이 되는 그 말이 이제 딱 네, 이왕에 예. 이왕에 대봉이성 예. 그 마이크 잡았으니까 저 주례 좀 서가지고서 둘이 좀 주례를 예, 예. 자, 저기 사진 좀 봐봐 신랑 신부 네. 예. 그 하객들한테 인사 예. 자 우리 예,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예,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까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진짜 결혼식인데 그 맞다 그래 그냥 예, 그건 저 우리 신랑 예, 철이님은 예, 우리 캔디님과 평생을 예,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예, 아침 저녁으로 세 번씩 봉사할 것을 약속합니까?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예, 둘이 그냥 오늘로써 찢어지는 걸로 결정을 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아유, 고생하셨어요. 우리 저 철이님. 네. 예, 별 이상한 막 결혼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, 고생하셨는데. 자, 하여튼 앞으로 무궁한 발전 있기를 꼭 진심으로 저희들 네. 바라고요. 네. 철이님의 군사랑하는 노래를 예, 저희들도 많이 예, 선전도 하고 이렇게 네. 알려드릴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꼭 다음에 네. 예, 더 좋은 노래로 저희 예, 공연장 찾아주시고요. 네. 예, 그리고 저 예, 우리 철이 가수님한테 예,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예. 네, 고맙습니다. 진짜 몇 분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예.